경북 산간 오지 마을에 다음 달부터 시골버스가 등장할 예정입니다. 시골버스는 차량 크기와 운행시간 등이 기존 시내버스와는 달리 지역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박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북도는 다음 달부터 산간 오지 마을에 DRT, 즉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일명 시골버스 사업이라 불리는 이 서비스는 기존 시내버스와는 달리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간대와 운행 횟수는 물론 운행 노선까지 지역민들이 원하는 형태로 추진됩니다. 운영 모델은 크게 두 가지로 정규 버스 노선이 없는 구간에는 읍면 소재지에서 마을을 잇는 노선이 신설되고 이용객이 부족한 기존 벽지 노선은 정기적인 운행 시간이 탄력적으로 조정됩니다. 특히 차량은 좁은 길을 쉽게 오갈 수 있도록 중소형이 투입되며 이용요금은 기존 시내버스 요금 수준인 1,200원으로 주민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정해진 노선을 일정하게 운행하는 기존 노선과는 달리 주민들의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행하여 오벽지 지역 주민 교통복지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경상북도는 우선 6억 3천만 원을 투입해 다음 달부터 3개 시군 18개 노선에 시범사업으로 버스를 운행하기로 하고 노선 선정에 착수했습니다. 아울러 시골버스 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마을 자치회나 비영리법인 등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예산도 적극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금년도 시범사업을 실시 후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2016년도부터는 전 시군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도내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마을은 모두 334개. 경상북도는 시골버스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현재 시군별로 운행되고 있는 택시 서비스와 연계해 주민들의 교통복지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근식입니다.